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타주 솔레이크 시티에서 출발 약 한 650마일 대략 1050km를 열심히 달려서 도착한 곳은 노스플레이트 네브라스카, 네브라스카주 노스플레이트에 위치한 플라잉제이 트럭스탑에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주 노스플레이트는 네브라스카 남부에 위치한 그런 작은 타운이고요. 오늘 밤 기온이 많이 낮습니다. 현재 영하 1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타주 솔레이크 시티에서 대략 1050km를 열심히 달려서 도착한 네브라스카 노스플레이트이고요. 여기에서 최종 목적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램튼까지는 대략 1200마일, 약 1900km 남짓되는 거리가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타 솔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플라잉 제이 트럭스탑입니다. 날씨가 오늘도 화창하죠. 저 산봉우리에는 하얀 눈이 살짝 덮여있고 그러네요. 아직까지 솔레이크 시티에 눈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힐어 프리트립이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슨 봄도 아닌데 꽃가루가 이렇게 날리지? 꽃가루가 아니고 갈대홀씨네. 갈대홀씨. 홀씨 날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신제품 프로모션 하는 추락이네요. 신제품 프로모션 추락. 이 추락 메이커가 어디 거지? 상당히 오래된 건데. 이런 모델이 있었나? 야, 요 앞에도 랜딩 기어를 한 개 달아놨네. 랜딩 기어 용도가 뭐지? 기름 탱크도 한쪽에 두 개씩이나 달아놨어요. 축 하중 분산한다고 리프팅 엑셀도 한 개 더 달아놨고 여기다가요. 기름 탱크 이게 달아놨네요. 요거 두 개만 하더라도 한 100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머플러도 저 뒤에다가 쭉 꼽아놓고요.
이런 트럭을 카스텀 벙커 슈퍼 슬리퍼 트럭이라고 합니다. 카스텀 벙커 슈퍼 슬리퍼 트럭요. 이거는 따로 가격이 없습니다. 안에다가 치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앞에 요까지가 트럭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뒤에는 트레일러네요. 제품인데 무슨 제품이야? 스테빌라이저 퓨얼, 프리벤트 젤링, 인크리즈 마일리지, 프로롱스 엔진 라이프, 프리벤트 LG 그로스. 이야, 안에는 멋진 놈을 한놈 넣어놨네요. 안에는 쉐비 콜빗이 한 대 들어가 있는 쉐비 콜빗. Nice car. I just falling. Oh, I see. Yeah, I just. Oh, my tire is hot. It's bad, man. Buddy,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CK. CK, I'm Bria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gotta go get some supper. I gotta meet a cab. Yeah, thanks. 브라이언이라네요. 브라이언. 자기 아들이 서울에서 근무를 했답니다. 서울에서 미국 육군에 미육군에서 근무를 했다네요. 차 프로모션 한다고 트럭스탑에다가 주차해놓고 지금 광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광고. 요거 요거 연료 첨가제네. 연료 첨가제 XP3라는 건데 뭐 요거 넣고 나면은 안티젤링도 되고 엔진 수명도 늘리고 연료 효율도 높이고 뭐란다는데 뭐 일단 좋은 말은 다 일단 뭐 좋은 거는 싹 다 적어놨겠죠. 다른 드라이버들도 다 와서 구경한다고 난리네요. Diamond Rio. Oh, Diamond Rio. Yes. It's they quit building them about 28 years ago. Oh. 아, 이게 다이아몬드 리오라는 추럭이 예전에 있었는가 봐요. 다이아몬드 리오라는 추럭이. 저도 15년 만에 처음 보는 트럭입니다. 다이아몬드 리오라는 트럭요. 샤워나 하고 출발하려고 오늘은요. 샤워 2번으로 가라고 안내방송 마셨죠 조금 전에. 청소가 조금 덜 됐다면서 후딱 깨끗하게 치워주고 서로 샤워하라고 하네요. 나름대로 깔끔하죠 바닥은.
샤워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예, 저는 유타 솔레이크 시티에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굿바이 다이아몬드 리오. 날씨가 트럭 안으로 굉장히 후덥지근하게 흐르네요. 지금 기온이 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80번 이스트를 타고 와이오밍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솔레이크 시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디젤 집시하고 같이 광활한 중부 대평원을 같이 한번 달려보실 준비 되셨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1마일 전방에 이제 유타주하고 와이오밍주 스테이트 라인 주 경계선이 보입니다. 눈 크게 뜨고 야무지 잘 살펴보이소. 노란색 LED를 쫙 깔아놨습니다. 유타의 포트 오브 엔트리가, 오, 웬일이야? 문을 닫았어. 아주 가끔씩 가다 이렇게 이쁜 짓도 해, 얘들이. 유타 포트 오브 엔트리가 클로즈였습니다. 유타가 아니고 와이오밍 포트 오브 엔트리가 클로즈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와이오밍 중부 대평원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네브라스카부터는 그래도 이렇게 황량하진 않습니다. 와이오밍, 유타에서 와이오밍 들어와가지고 저 샤이엔이 콜로라도 덴버 바로 위쪽에 있는 그런 도시죠. 샤이엔까지가 와이오밍이거든요. 그까지 가는 데는 그냥 가도 가도 끝도 없이 계속 이런 풍경입니다. 와이오밍은 다들 잘들 아시죠? 대한민국의 78%인가 82%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큰 주입니다. 그 큰 주에 인구라고는 꼴랑 72만이라 그랬나? 73만이라 그랬나? 하여튼 그 큰, 이 큰 주에 인구가 100만도 안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도 와이오밍 남부 쪽에는 산이 별로 없어요. 저 와이오밍 북부 몬타나하고 인접 지역 그쪽은 오르락 내르락 하는 그런 낮은 산들이 제법 있습니다. 낮다 하더라도 다 해발 뭐 1500m 이상 식은 다 됩니다. 와이오밍 북부 쪽은 길도 좀 고불고불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남부 쪽이라고 그래도 오르막내르막은 없어요. 지금 요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요 지역 자체가, 미국 중부 자체가 미국 대륙을 단면으로 딱 이렇게 자르고 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지금 제 맞은편에 보이는 저 하늘 빛깔은 석양빛이 아닙니다. 석양은 반대방향, 제 뒤쪽이 석양이고요.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굴절이 돼가지고 저런 식으로 동쪽 하늘도 석양처럼 볼고스름하게, 볼고스름한 빛은 아니고 약간 보랏빛에 가깝다 그죠? 지평선에는 보름달이 다시 둥실둥실 떠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달 크게 보인다. 화면상으로 볼 때는 아마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야, 진짜 달 크게 보인다. 내일은 기상예보를 보니까 네브라스카 저쪽에 눈이 살짝 내릴 것 같아요. 뭐 가다가 운이 없으면은 눈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눈이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싫다고 발버둥 친다고 안 내릴 눈이 아니고 안 불어올 바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